안녕하세요. 성동 미디어 팀의 유병인 기자입니다. 온갖 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장미 향기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더구나 또한 5월은 가족과 이웃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동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짝꿍 노래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멈춘 지 무려 4년이나 지났다고 하는데요. 오늘 새롭게 짝꿍 노래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축제의 현장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짝꿍 노래방이 열리는 준비된 1층 낭만 아토르에 왔는데요. 먼저 화사한 현수막이 걸려져 있고요. 이런 짝꿍 노래자랑이라는 커다란 배너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한 대형 TV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재미있고 흥겨운 짝꿍 노래자랑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지관의 짝꿍 노래자랑은 12시 20분부터 1층 낭만 아토홀에서 진행이 되겠는데요. 이 진행은 사회복지과의 나윤진 과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성동 노인복지관의 얼굴이신 나윤진 과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정말 복지관의 얼굴이십니다. 직접 네네. 뵈니까 대단하세요. 어르신들이 얼굴이시죠? 네, 그런데 짝꿍 노래방 듣기만 해도 정겨운데요. 오늘 행사를 기획하시게 된 이유나 목적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한 성동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분들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성동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동 짝꿍 노래자랑은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행복한 모든 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말씀도 정말 잘하시네요. 정말 정말 참신하고 행복한 기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체 복지관 어르신 회원님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우리 어르신들 성동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로 23년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동 노인복지관이 23년 동안 어르신들과 함께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오늘 어르신들과 또 직원들 또 함께하시는 모든 봉사자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가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성동 노인복지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건강한 노후 함께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짝꿍 노래자랑 참여하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럼 간단하게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복지관에 한 10년 이상 지금 다니고 있는 성세경이라고 합니다. 아, 성세경 어르신. 네, 정말. 그러면 이번 짝꿍 노래자랑을 진행하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 그전에도 이런 행사 있긴 했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잠재적으로 모든 게 행사들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네요. 예.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를 준비한 복지관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사들 모두 너무너무 착하고 천사들 같아요. 네. 복지관이랑 정이 많이 드신 분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한 10년 이상 이렇게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금 복지관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참 여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좋은 그런 고맙게 생각하고 항시 여기서 막 살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복지관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는 성세경 어르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 실력 대단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1등 당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온 지 한 20년 넘는 최금옥입니다. 네, 저는 성동노인복지관에서 지현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두 분이 정말 환상의 짝꿍이셨는데요. 그러면 노래자랑 1등을 하신 소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노래교실을 한 20년 반장도 하고 이런데 상을 한 번도 못 탔어요. 그런데 이번 주 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여 반장님, 야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노래교실 반장을 20년 동안이나 하셨다네요. 그러니 뭐 노래 실력은 뭐 검증된 거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선정하게 되셨는지. 네, 저희가 그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가 어르신과 직원이 마장역을 통해서 복지관에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모이는 이 성동노인복지관에 모이기 전에 마장역을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교류를 장으로 만들고자 마장역에서라는 제목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예, 안동역이 아니라 마장역이었군요. 네, 그냥 재치가 넘치시네요. 자, 그럼 끝으로 그 우리 이런 행사를 진행하신 복지관께 한번 한 말씀 하세요. 네, 여러 어르신들을 친절하게 맞이하시고 너무 복지관도 감사한데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이걸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또 더구나 저 1등을 해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오늘 이렇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짝꿍 노래자랑이 진행되었는데요. 끼 많은 어르신들이 흥겹게 노래하고 즐겁게 노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 회원들이 함께 화합하는 화합의 장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미디어의 리포터 유병인, 촬영의 박용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